아트센터 부산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아트는 딜라이트 피무늬 아트예요. 별거 없는 것 같지만 호피가 진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되게 쉽게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137번 블루베리 로즈티를 발라주세요. 밑에 베드 까는 색깔은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블루베리 로즈티 한번 발라주시고요. 네, 이렇게 바르시고 그런 다음에 큐어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132번 모가티를 한번 더 바릅니다. 이렇게 색깔을 두 개를 섞게 되면은 모가티에 약간 노란빛과 밑에 지금 석류 레드, 블루베리 로즈티에 약간 붉은 빨간색끼리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좀 섞여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발라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큐어할게요. 그런 다음에 클렌저 이용해서 아니면 알콜 이용해서 살짝 닦아줍니다. 자, 그런 다음 제가 여기 팔레트에다가 덜어놨는데 젤코코 65번 컬러를 덜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젤코코의 73번 컬러를 덜어놓으세요. 검정색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상관없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콘투를 이용하여서 여기에다가 호피 무늬를 이제 그릴 거예요. 자, 콘투를 이용하면 브러쉬처럼 흡수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그리기가 훨씬 더 좀 쉽게 점박이를 찍으실 수가 있어요. 자, 점박이를 위에서 약간 누르듯이 꼭 이렇게 찍어주고요. 점박이는 어차피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옆에 들어가는 무늬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 약간 기울여서 요 정도에다가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정도에다가 또 무늬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끝에다가 하나 더 이렇게 넓게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중간에 조금 비어 보이니까 여기에다가 살짝 무늬를 작은 거를 조금 넣어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큐어할게요. 얘는 조금 두께가 있게 찍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도 40초 이상은 해주셔야 되세요. 자, 그동안 저희는 테이프에다가 다른 지금 팁에 쓸 칩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어디다가 붙일까요? 조금 더럽지만 이렇게 팁대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발라놓고요. 리치 골드 2번, 실리젤로 2번을 꺼내서 여기다가 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자, 미리 만들어 놓으셔도 되게 좋아요. 자, 이렇게 얇은 데도 있고 두꺼운 데도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얘를 이제 만들어 놓고요. 큐어를 해 놓은 상태예요. 리치 골드 말고 라이트 골드가 있으셔도 상관없어요. 어떤 거든 쓰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닦아주고 아까 전에 덜어놓은 그 73번 초콜릿 색깔 이용해서 또 콘투르에다가 찍어가지고 이제 옆에 무늬를 만들어주는데 이 옆에 무늬가 훨씬 더 큰 게 이뻐요. 동글동글. 그 다음에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게 좀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엄청 콘틀로 하니까 쉽게 완성이 되는 것 같죠? 얘를 좀 이렇게 누워서 만들면 무늬가 한 번에 되게 크게 만들어져요. 무늬가 너무 많으면 안 이뻐요. 그러니까 조금 조절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하고요. 큐어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우리 칩을 만들었잖아요. 얘를 떼서 이렇게 떼가지고요. 얘를 이렇게 뜯으세요. 뜯으면 뜯어져요. 그럼 얘를 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잘 안 찢기면 얘를 부셔서 사용을 해도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잘라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잘라 놓고요. 미리미리 좀 만들어 놓으셔도 돼요. 저는 이제 하면서 이런 하는 방법도 알려드려야 되니까.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색깔을, 지금 이거는 132번 모가티예요. 이 모가티를 이용해서 한번 레이어드 발라주세요. 이렇게 얇게. 발라주시고요. 저는 무늬를 조금 진하게 옆에 그림자를 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도포를 해주고 그런 다음에 얘를 한번 이렇게 닦아요. 이렇게 닦아주고, 대충 닦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메리카노 색깔, 여기 아메리카노 138번 컬러를 가지고 진짜 조금만 이렇게 덜어가지고 이걸로 옆에 그림자를 만들어줍니다. 이 호피 보면 약간 이런 무늬들 있죠? 옆에 이런 거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아까 전에 호피 그렸잖아요. 거기다가 바로 만드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더 이렇게 보이는 요 명암이 좀 더 선명하게 보였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좀 듬성듬성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브러쉬 가지고 그냥 이렇게 셀프 레벨링이 되니까 이렇게 찍어주고 그런 다음에 큐어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베이직실 이용해서 표면에다가 발라주시면 얘네의 명암 자체가 엄청 잘 보이게 되세요. 보이시나요? 명암이? 그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아까 전에 자른 얘를 좀 두껍게 만드셔가지고 톡톡 부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보면 칩 있잖아요. 칩에 보면 이런 모양이 있거든요. 그런 칩을 사용을 하셔도 돼요. 칩 넣는 거는 뭐 다 아시니까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게 좀 더 뭔가 새롭죠. 그죠? 그래서 이 꽃 모양을 이렇게 잘라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너무 큰 거 막 엄청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씩만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 저희 칩 좀 주세요. 그 다이아미 액세서리 통에 보면 골드 칩 있어요. 골드 칩을 여기 섞어서 넣어도 얘가 좀 다른 느낌이 나겠죠? 액세서리 통 다 가지고 와주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얘를 칩을 밑에다가 내리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위에 올라오게 만들어도 되거든요. 칩 넣은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져가도 돼요. 여기 보면 칩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금색이랑 은색. 근데 금색이 훨씬 더 여기 컬러랑 잘 어울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골드칩도 부수면 다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셔서 쓰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골드칩은 한 두 개 정도 넣어볼게요. 이렇게 자, 넣어주시면 베이직 실이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울퉁불퉁 하잖아요. 지금 이거는 얘네들 무늬 때문에 그런 건데 베이직 실이 이쪽으로 다 내려왔어요. 지금 붙이는 동안 얘 꼭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뚱뚱해 보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넣고 큐어를 할게요. 그래서 얘는 중요한 게 표면이 이제 그 무늬가 있으니까 울퉁불퉁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가 이제는 관건이에요. 그래서 걔를 베이직 실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베이직 실로 만들 때는 이렇게 쭉쭉쭉쭉 바르셔가지고 양을 살포시 가운데만 싹 주시면 얘가 지알아서 셀프 레벨링이 되죠.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톡톡톡톡 눌러주시고요. 좀 많이 있는 부분은 살짝만 쓸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금방 만들어지죠. 자, 제가 탑까지 안 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탑은 어차피 잘 바르시니까요. 그죠? 무늬 되게 고상하죠? 얘가 손톱에다가 올려놓으면 진짜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자, 요렇게. 지금 저 아시잖아요. 손톱 못생긴 거. 저는 진짜 손톱을 할 시간이 없어요. 자, 이렇게 올려놓으시면은 엄청 고상해요. 되게 이쁘죠? 진짜. 그래서 그냥 바디에다가 지금 저는 원콧 하고 한 번 더 레이어드 올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닥을 조금 색깔을 진하게 깔고 이렇게 계속 올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바닥 자체의 색깔을 한 3번 정도, 4번 정도 바르시고 얇게. 그러면 커버 되니까 어차피 손톱은 핑크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올리시면은 전혀 어려움 없이
진짜 비치지 않고 또 이쁜. 그리고 얘가 비치는 것도 훨씬 더 맑아서 가벼워 보이잖아요, 손톱이. 그래서 또더 이쁜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얘가 좀더안 비치게 하고 싶은 생각을 좀 가지시는 원장님들은 저희 밀키 톤업 베이스 요거 바르고 하셔도 돼요. 요렇게 밀키 톤업을 베이스로 깔고 얘를 올리면 약간 우윳빛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얘가 좀덜 비치겠죠. 그래서 그렇게도 사용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딜라이트 많이 사랑해주시고, 모르시는 건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쁜 아트 찍어볼게요. 감사합니다.